코로나19를 막기 위한 한중 양국 정부의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될 전망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후베이성 체류자에 대한 일시 입국 제한과 제주 무비자 입국 중단은 국민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계 각국도 감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우리의 최대 인적 교류국이자 교역국으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되는 만큼 이웃 국가로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일대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에게 정부가 마스크 등 긴급 물품을 지원합니다. 주 우한 총영사관은 임시 항공편 운항 이후에도 우한시 등 후베이성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을 파악해 긴급 물품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공지문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현재 후베이성 일대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을 200여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개학을 미루거나 휴업한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교육부 집계 결과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 48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15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나온 수원의 한 초등학교. 휴업으로 교실과 운동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수원의 어린이집도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수원에서는 유치원 99곳, 초등학교 한 곳이 휴업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12번, 14번 확진 환자가 돌아다닌 부천에서도 유치원 77곳과 중학교 한 곳, 고등학교 두 곳이 일주일간 휴업했습니다. 고양시에서도 유치원 117곳에 일주일간 휴업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은 유치원 한 곳, 초등학교 세 곳, 중학교 두 곳, 고등학교 세 곳 등이 휴업했습니다. 또 8번째 확진 환자가 지역의 대형마트와 목욕탕 등을 이용한 전북 군산은 관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2주간 휴업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유치원 59곳 등 모두 138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동안 집단 휴업에 부정적이던 교육당국, 확진 환자의 이동으로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 등에 학교 휴업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앞으로 휴업에 나서는 학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대책과 초중고에 대한 개학 연기 또는 그 휴업에 대한 그 지침은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춘제가 끝나 중국인 유학생이 대거 돌아오는 대학들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교육부는 이번 주 중 대학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어 모든 대학에 개학 연기를 공고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조기 종식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와 더불어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의 위생용품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등의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에만 직접 들어보시죠. 아직까지는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나 앞으로 이 사태의 전개 상황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번 사태가 조기에 종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기 하박 압력으로의 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경계심과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1일 생산이 약 800만 개, 1일 출하량이 약 1300만 개에서 소매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 유통 단계에서의 매점 매서, 거래 불안행위 등으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불안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한중 공급망이 교란돼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장관 주재로 수출 상황 점검회를 열어 중국과의 수출입 현황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경기 하방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수출과 내수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장기화될 경우 무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비롯한 생산, 투자, 소비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됩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돕겠습니다. 먼저 4천억 규모의 무역 분명을 공급해서 금융권과 힘을 합쳐 기업의 자금 애로를 돕겠습니다. 단기 수출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금 지급 기간 단축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이번에 새로 준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국 전역의 휴무가 연장되면서 우리 기업의 현지 공장도 생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쌍용차가 중국산 부품을 구하지 못해 내일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타격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춘절 연휴가 또 한 차례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공장들도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이노베이션, LG디스플레이 등 중국 현지에 공장을 둔 기업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오는 9일까지 가동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 중국 정부의 춘절 연휴 기간 연장 방침에 따라서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있으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국내 생산에 필요한 부품 수급에도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필수 부품 가운데 중국 의존도가 높은 와이어링 하네스가 대표적입니다. 이 부품 대부분을 중국에서 조달하는 쌍용차는 당장 오는 12일까지 평택 공장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도 다른 공급처를 찾고 있지만 생산을 중단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자동차뿐 아니라 다른 산업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자동차 산업부터 지금 국내 공장의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도 이러한 그 자동차 산업 외에도 전자산업이나 중국에 많은 그 투자를 해놓은 그러한 산업 분야에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경우 수출은 물론 국내 생산까지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부품 공급망 안정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갈수록 커지면서 장보려고 마트를 찾기보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배송업체는 주문이 몰리면서 예약이 금세 마감되거나 지연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위생용품 판매대에는 마스크와 손세정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입고 되지만 들어오는 족족 팔려나가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은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유, 마트에 오니까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혹시나 해가지고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마트에 오니 오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마트는 여느 때보다 20, 30%가량 고객 수가 줄었습니다. 대신 온라인으로 장 보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마스크와 손 세정제뿐 아니라 생필품의 온라인 매출이 두 배나 많아졌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마트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거기도 가지 않으려고 바로바로 또 배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반조리 가정식 판매가 12배 늘어난 사이트도 있고 컵밥 같은 간편식이 3배 넘게 팔린 업체도 있습니다. 명절 선물용으로 주로 팔리던 건강기능식품은 이례적으로 설 연휴가 지나서 주문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종 뭐 오메가3라든지 비타민 이런 건강식품을 비롯해서 마늘즙 같은 것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배송업체는 지난달 28일에만 출고량이 330만 건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나 급증해 배송 지연 공지를 하기도 했고 다른 새벽 배송업체는 주문 예약이 평소보다 훨씬 빨리 마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라든지 그다음 손님들한테 등 생용품 재고 확보를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재고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 온라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유통업계는 신종 코로나 사태라는 돌발 변수에 기존의 틀이 더욱 흔들리고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콘서트와 공연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극장도 관객 감소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러스 우려가 문화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가수 김태호는 11년 만에 소극장 콘서트를 준비했지만 확진자가 늘며 감염 우려가 제기되자 콘서트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연장에다가는 방역이나 손소독제, 마스크 같은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자리에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잠정적으로 연기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달 초 예정했던 정태춘, 박은호 콘서트도 행사 진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취소했습니다. 아이돌 그룹들도 잇따라 일정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소녀는 앨범 발매를 앞두고 계획한 쇼케이스를 취소하고 모모랜드와 펜타곤 등도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했습니다. 공연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가족 뮤지컬 공룡 타투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관객들을 고려해 신속하게 공연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뮤지컬 We Will Rock You도 공연을 잠정 중단하고 예매 고객들에게 수수료 없이 환불하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공연들, 어린이 대상의 공연 같은 경우 이번 사태에 대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뮤지컬을 보러 가야겠군. 하지만 위기 상황을 좀 슬기롭게 대처하고 한숨 쉬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을 진지하게 모색해 봐야 된다. 극장가도 관객 감소 추세가 뚜렷해 지난 주말 관객이 전주 대비 20에서 30%가량 줄었습니다. 2월이 전통적인 비수기라 정확히 진단하기 힘들지만 극장에 확진자가 다녀온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부 어린이 애니메이션은 개봉을 연기했는데 다른 작품들도 바이러스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